정원 씨가 이번 역할을 위해서 뭐 미국에 있는 친구랑 몇 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? 역할이 결혼 17년 차 부부인데 결혼 생활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또 이렇게 오래 산 부부의 서먹해진 부부의 그런 느낌을 한 번도 저는 연기해본 적이 없어서 아, 서먹해진 부부예요? 두 분의 살짝 처음엔 굉장히 사랑을 했다가 좀 이제 제가 이제 내리막길로 가면서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현실에 계속 매달려서 이렇게 해야 그 친구도 서먹한 친구예요?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니면 혹시 미국까지 갈 필요 없는데 우리 너무 행복해 너 왜 나한테 이럴 수도 있고 아니,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겪어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 15년 살았는데 그냥 15년 살면 그냥 그래 너, 너 어디서 들었어? 누구야? 막 이러면서 서먹한 가정도 다 겪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서먹하다기보다 익숙한 굉장히 행복하게 맞아. 살고 있는 부부예요 네. 익숙함 속에 익숙해진, 나오는 익숙해진 그 특유의 그런, 그런 느낌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좀 친구한테 많이 그 제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? 뭐래요?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때 굳이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뭐 딴 거 하면서 얘기하고 야, 우리 너무 표절이 게 지금 엄청 웃네. 지금 막 엄청 웃네. 우리 거는 아빠지거든요. 책 보면서 왔어. 아니 이영보 식탁에 뭐 있어? 아 이영보 지난주에 내가 만났는데 여기서 막 김밥 먹으면서 아니 좀 밥 좀 먹고 다닐 때 아 와이프 여행 갔어 해서 어디 가냐 했더니 일본 갔대서 어디 이랬대 몰라. 아 도시를 모르더라고. 일본이면 다 좋죠. 일본이면 됐지. 아, 동경 갔어? 어디 오사카 갔어 했더니. 바람만 내면 됐지 뭐. 그럼. 갔냐?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갔냐?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믿음, 믿음과 익숙한 거예요. 트러스트? 그럼. 아 진짜 약간 서로 왔어 무슨 이렇게. 이렇게 안 보는 게 있는 거 같아요. 네, 저희 진짜 연기할 때 동선이 얼굴 쳐다보면서 하는 게 A 얘기할 때 말고는 없어요. 그거 말고는 이제 다 뭐 행동하면서 여긴 설거지하고 뭐하고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굳이 혁이한테 물어봐도 될 뻔했는데 오빠도 되게 많이 가르쳐주세요. 아니 혁이 왜 됐지? 아니 10년 차 넘어가면 그게 약간 사랑이 아닌 게 아니고 그런 약간의 무심함이 있어요. 그래 이런 거죠. 목소리 톤이 왔다 갔다가 없어져요. 나 왔어. 왔어. 계속 이런. 아주 아 입 터졌네. 아 나한테 전화하지. 줄까? 네.